아멘. 말씀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18절에서 22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형틀인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말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었어요. 사실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그럴 때에도 시편 이사야 52장 3장 4장인가는 건너뛴대요. 거기가 왜 그런가 하면 고난의 그리스도예요. 53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뭐 하는 그래서 메시아가 이 고난으로 올 리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다. 아직도 메시아를,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의 예수는 그들을 로마에 속박시킬, 해방시킬 메시아로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리가 멀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철학자의 지혜로운 언변이 아닌 평범한 이들을 통해 전파하셨습니다. 돈과 지위를 삶의 능력으로 삼고 온갖 지식과 처세술로 삶의 지혜를 삼는 그런 세상에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내 일상에서 십자가의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힘들고 하면 십자가의 도로 지금 살고 있지 못한 거죠.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일을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만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또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십자가의 도로 살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하기에는 야, 이게 참 최악이다. 이거 참 걱정이다. 이거 참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 믿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육신적으로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면 우리는 끝난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나는, 큰일 난것 같지만,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때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다르게 살잖아요. 다르게.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낙심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괜찮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벌써 부흥회도 두번 밀리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요번 주일에는 뭘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에 이제 한달 밀렸으니까 3일 저녁 11조 기도회로 다음 주일에 3일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이렇게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다가 보면 교회도 이렇게 또 우리 교회는 뭐 잘해서 그런가 어쨌든 하여튼 그때 한 3주 오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고마운 지난주에 다른 교회들 갔다던데 또 이번 주는 온다고 하는데 올것 같아요 생각에. 그래서 다올 때는 밥을 안 먹고 다 이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다 서로서로 뭐 거기서도 그런다고 되고 안 그런다고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조심하고 보여준다고 오는 거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런 삶의 어떤 변화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보지 말고 재미나게 보세요. 재미나게. 아고 또 이런 일도 생기네. 이런 일도 생기네.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나님은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예? 재미나게 보세요. 아셨죠? 예. 이집사님도 재미나게. 그 해가지고. 아이고. 왜또 이런 일도 이렇게 일어날까? 잘 해결되고 있나요?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아유,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덜한 게 있나?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보고. 쓸데없는데 돈이 나가니까 지금. 재미있게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아, 이 또, 이제 이런 또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또 풀어봐야 되고.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 사놨는데. 저안 되면 새로 팔아야 되고. 또 새로 팔라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또 미안하고. 그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그래, 늘 내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부흥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좀덜 했다. 정말로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한달 동안 여러분 부흥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는 가지지만 반대로 내가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나 이런 데에서도 또 이러면서도 벌써 우리가 사실은 나태해지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지니까 더 조심하면서 나아가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교회에 이제 어제 내가 유무수 집사님 전화를 해봤더니 그 목사님은 음성 나왔다 하더라고. 음성. 그래가지고 음성은 괜찮다는 소리예요. 음성 양성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랬고 또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 유무수 목사님 집사님 그 회사에 금요일 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이렇게 유무수 집사님도 하루 갔다가 주로 안 가는 데인데 그리고 금요일 날 갔던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전부 막 조사하고 난리가 났다네 회사에. 그리고 집사님 괜찮아? 조사 안 했어요? 이러니까 나는 다행히 금요일 날안 갔대. 그러니 요리조리 우리 교인들은 잘도 빠져나가요. 감사한 일이요 그것도. 여러분들도 그래 이런 가운데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십자가의 지혜를 이야기했다. 네가 판단하지 마라는 소리야. 너가 판단하지 마라.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아유 큰일 났네 말았네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니까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사건이 있으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풀어낼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다가 보면 가장 좋은 것들로. 인생의 위기는요, 위기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위기만 있지 않습니다. 그 위기는 반드시 우리에게 역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때 역전에서 좋은 것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교만해서도 안 되고, 예? 대구 욕할 거뭐 있어요, 지금? 진짜. 제가 논산 가서도 인천 욕 먹고, 예? 한몇주 전에 갔는데, 인천 욕 먹었다니까, 진짜. 딱 논산 가니까, 예? 이렇게 다 적더라고, 병원에. 그래가지고, 인천시 이래저래, 인천에서 오셨어요? 이래. 다시 한번 재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정말로 총을 다시 갖다 대더라니까. 뭐, 나는 뭐 거기에 기분 남자라 별로 기분 안 나빠. 우리처럼 굉장히 기분 나빠 하더라고. 이태원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십자가는 내 지혜로 살지 마라, 이 말이. 하나님의 지혜가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올바르다. 다 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21절, 25절을 보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수 없다는 것. 고린도는 부유했고,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활약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지혜가 어리석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의 지혜가 아닌 순전한 전도로 그분을 알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게 참된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해.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여러분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거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의지하면서 예수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하는 거. 그게 참된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캄캄한 밤에 길을 나선 것처럼 더듬어 찾고 헤매지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은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저도 어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축구하면서도 기도하고 진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딱 인천에서 딱 가니까 안산 저들 뭐 있다고 불안해하더라니까 진짜 나를 보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뉴스를 보니까 야, 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욕 굉장히 먹겠다 다른 데서 욕 먹기보다 우리 교인들한테 욕 먹겠다 내가 딱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빨리 그 강사분하고 전화하고 그분들도 다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마음이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냥 그리고 더 이상 아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아니면 막 아니 뭐 이럴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 3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지혜와 의, 거룩함과 구원이 되게 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 사람의 지혜와 의, 거룩함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명한 이들이 제 지식과 힘으로 구원을 차지하지 못하고 비천하고 무명한 이들이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재산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 잘 받아들여요? 힘들고 나약하고 뭔가 필요한 사람들, 뭔가 답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죠. 그때야. 그래서 그게 바로 십자가의 힘입니다. 고린도 성도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기 육체 곧
자기의 지식과 힘과 의로움과 부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어떤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 하면 내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라고 하면 내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 있죠.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나는 김홍일 선교사가 굉장히 부럽고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때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김홍일 선교사가 두 번째 이제 이 캅시고리아 거기에만 있어도 얼마나 훌륭한 케냐의 언더우드라 할 정도로 우리 큰형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거기에서 사역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또 여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더 어려운 데로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딱 사인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보모 동네에서 이제 전도 선교하러 이렇게 갔을 때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 와서 선교사님 우리 동네 좀 와주십시오. 거기는 전기도 안 오고 물도 없고 하는 그런 곳이어서 그랬는데 두 번째 결단하고 갈 때는 야 김홍일 선교사님이 첫 번째 갈 때는 아이고 큰일 났다.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이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큰일 났다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두 번째 갈 때는 기쁨으로 갔잖아요. 기쁨으로. 물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전기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지. 그리고 없는 건 없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러면서 그걸 계획하고 그러면서 가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물은 그냥 거기에서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은 전기 없고 물 없으면 안 된다고 막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해가지고 가자마자 일단 물은 산에서 그물 하는 거 그걸 호수를 해가지고 하나 해결해 줬고 물은 처음부터 해결해 줬고 그렇다고 뭐막 수도 막 콸콸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사실은 케냐를 막 오번에 오라도 하고 막저또 그랬는데 내가 사실 석창교회하고 여기 때문에 제가 가주는 건 그죠. 나는 진짜 케냐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 가도 가도. 기선이, 강기선 간사는 알지? 케냐 얼마나 먼지 알지? 우리는 사실은 중간까지는 비행기 타고 케냐 갔다가 비행기 타고 중간에 비행기 타고 가고 갔는데도 그렇게 힘들었어요. 멀었어요. 왜냐면 올 때는 또 비행기 안 타고 계속 이렇게 차 타고 와가지고 너무 멀고 힘들고 그럼 거기에서 또 3시간을 더 들어가야 된다니 아이고 그것도 힘들어 죽었구만은 그런 데를 자꾸 오라 그래 걔는 그래 하여튼 또 힘이 되고 좋으니까 또 저를 또 좋게 생각하잖아. 그래가지고 또 그 친동생보다 더 친동생 같은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또그 오면은 굉장히 힘이 나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 내년 봄에 코로나 이렇게 좀 백신이 잡히고 하면 가보려고 그래요. 석창교회 또 그때 또 혹시 또 마음에 변화가 생겨 따라갈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때 기회다. 첫 번째를 김홍일 선교사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었거든. 첫 번째 갈 때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억지로 끌려갔는데 큰 역사를 보고 두 번째 갈 때는 자신 있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주는 게뭐 진짜 풍성하게 예? 아시죠? 교회 우리 교회도 풍성하게 남게 풍성하게 해줬는데
또 다른 거 식당도 지어라 그러면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서 보내줄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좀 남은 돈 가지고 지 시작해라는 거 했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까 그랬더니 안 질라 하더라고. 아, 배부른 소리 하더라고. 그건 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니까 그냥 진짜 아 형님 그 너무 지나도 어차피 밖에 가서 다 먹더라고 이러면서 산에 밖에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렇더라면서 또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막 이러면서 안 짓더라고. 그런데 식당 짓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가 봐요 거기. 그러니까 태안에서 김저저저또 조영준이가 조영준 목사가 2천만 원을, 야, 2천만 원인데 이거 거기 쓸데없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안 지을 수가 있나? 짓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도 못 하더라고. 그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그냥 막 부어주면서 일하려고 진짜 하나님 뜻을 따라간 사람에게 그냥 주시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더 커요. 어려울 때더 당당하게 하나님 끝까지 나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높입니다. 매일매일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